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이사님. 자, 이번 주에 9월 FOMC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FOMC 회의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 75BP 금리 인상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요소, 그다음에 국채금리 흐름을 봤을 때는 뭐 75BP 이상까지도 가능한데 그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은 조금 시장의 톤, 어떤 업종이 강하고 어떤 업종이 약하고 정도의 결을 파악하는 시장으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즉, 시총상위주들 흐름 중에서 강한 업종, 약한 업종을 추리고 단기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좀 매매를 하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공통점으로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별주 같은 경우는 하지만 꺾이지 않고 뭐 하나하나 군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시장은 뭐 그래도 크게 밀리는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여기에서 유출해 볼 수 있겠고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전거래일까지는 LG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차익이 나고 삼성전자, 뭐 삼성 SDI 이 정도 쪽을 잡아놓는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매도가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한 코스닥 지수가 더 밀리는 흐름이에요. 외국인 기준으로 좀 코스닥 쪽에 매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번 주는 뭐 FOMC 이전에는 뭐 2300 중반 이 정도까지는 조정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약간은 관망의 시장의 결을 파악하는 식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FOMC 전까지는 2300 중반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관망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인수 대표님. 네. 최근에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환율 효과를 보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류 OEM주도 환율 효과를 보는 업종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시즌인 만큼 또 의류 쪽에서 성수기가 돌아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환율 효과까지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리오프닝이 되면서 쇼핑 시즌을 또 본격적으로 맞는 마스크 안 쓰고 쇼핑 시즌을 맞는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는데 최근에 북미 브랜드 업체 의류 쪽이나 자파 브랜드 업체는 재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또 재고 확충과 함께 OEM 또 ODM 업체 쪽에는 기회 요인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또 컨테이너선 관련된 운임 지수가 생각보다 또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기존의 부담으로 가졌던 물류 비용까지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비용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을 그걸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류 OEM주 지금 뭐 환율 효과나 물비용 감소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조금 개별적인 요소보다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플레이해 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2300 중반 뭐 후반 정도의 지수 유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한적으로 하락을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주들 군들 중에서 뭐 전자를 잡아놓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봐왔던 LG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현대차 기준으로 월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연결해서 환율 상승세에 따라서 뭐 3분기에 대해서 크게 실적이 빠지거나 뭐 그런 요소보다는 2분기보다 잘 나올 수 있다는 점 기본 체력 플러스로 해서 이제 지수의 방어 이러한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점까지 해서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시장의 조정 감안하면 매수가는 19만 8천 원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20만 7천 원입니다. 시장 시총상이 크게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단기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 20만 7천 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5%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대표님. 네, 의류 OEM, ODM 그리고 또 핸드백 쪽의 강점이 있는 JS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중저가 브랜드 쪽의 핸드백을 만들면서 GUESS, DKNY 이런 쪽의 변화를 가져가다가
한 2~3년 전부터 중국과 브랜드인 케이트 스페이드, 뭐 마이클 코어스, 코치 쪽으로 확장이 되는 변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회사가 약진통상이라고 하는 의류업체를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OEM 수출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죠. 이쪽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작년 매출이 5,500억이 넘을 정도로 건실한 회사인데 이쪽을 인수하면서 이제 지금 매출 구성으로는 핸드백이 아니라 오히려 의류 쪽이 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IT에 대한 생산 기지가 과거에 코로나19 때는 가동이 제대로 못 되다가 어떤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실적이 레벨업이 된 뒤에 올해 상반기 매출이 5,200억, 영업이익이 415억까지 나왔는데 시총은 2,3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저평가다. 또 하반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적어도 한 800억대 이상은 나올 걸로 영업이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평가의 심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17,500원대 밑으로는 계속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21,000원대 정도의 중기 저항권을 시도하는 가격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